오늘은 마태복음 5장 천국을 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전도는 우리가 찾아갑니다만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주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산상보훈은 너무나 보배롭고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산상보훈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율법입니다. 이 산상보훈은 천국의 법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규준이고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보훈은 아무들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세례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산상보훈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실 복은 땅의 복, 육신의 복, 세상의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복 받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을 읽다 보면 참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정말 내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너무나 격차가 큰 하나님의 높은 말씀을 보면서, 나의 참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산상보훈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 이유는 바로 그런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먼저 베풀고 그 그릇을 만든 후에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후에 우리들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산상보훈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보하여 넉넉히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오신다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들의 마음에 뿌리면 우리들의 양심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지는 양심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고 있는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참 좋은 말씀이다, 참 은혜스럽다, 참 보배롭다 이렇게 느끼다가 어느 정도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갑자기 이 말씀이 충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양심을 찌르고 나를 흔들고 그렇게 살지 못한 엄청난 죄인임을 발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을 대항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줘라.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어림없는데, 내 현실을 보니 너무나 그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 용서 받았는데 지옥은 안 가니까 그냥 이런 말씀 좀 안 지키며 살아도 괜찮겠지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찌르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애통하며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다시 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이 더 옳은 자세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그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산상보훈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나를 씻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목적이 천국 백성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전도는 해놓았는데 이 산상보훈을 안 가르치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부탁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면 어느덧 그 말씀이 나를 찔러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 산상보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심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주장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것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사기로 말하자면 자기 소견이었는 자. 창세기로 말하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내 소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마음이 가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으로 말하자면 길을 뚫었다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잠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로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받을 복이 천국의 복입니다. 말씀 안에 천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누가 천국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천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말씀은 마치 씨앗처럼 내 마음에 내 삶에 심어지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진다면 그 열매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복은 회개의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속에 깊이 들어있는 나의 연약함, 부패함, 죄성을 포기하고 그것에 정말 아파하며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는 자,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산상보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 마음 깊이 들어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그냥 귓가에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흔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심히 아파하며 정말 괴로우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위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처음에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그 양심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는 이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찾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산상보훈의 말씀을 받고 또 마태복음을 봤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하는 애통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성품의 복입니다.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원래 본성의 인간은 악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죠.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해롭 같은 악한 본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온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온유하게 바꿔주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본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실제로 내 마음 자체까지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세상으로 둡니다. 기준을 내 마음으로 둡니다. 그러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면서 기준을 예수님에게 둔다면 온유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를 온유하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여서 새로운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정말 아파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한 창조자이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한 이 놀라운 더 깊은 은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은 함께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의 졸이고. 예, 아멘. 예,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 중요한 단어죠.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 나의 갈망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자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도다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지치지 않죠.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곁에 형제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대하는 그대로 주님이 심판날에 나를 또 그렇게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가다가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곁에 연약한 자들, 정말 나하고 기억이 안 맞는 사람들이 올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또는 살다 보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대한다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께서 내 영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 여러분 곁에 죄인을 발견할 때 정죄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그럽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내 영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멀리할 때 주님이 나를 내 영혼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죄인들, 내 곁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가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주님이 내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여 성령이 강권할 때에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내 마음이 청결한지 청결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내가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내가 느끼는가, 하나님을 보는가를 보면은 내 마음이 청결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심히 부패하고 악한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보혈로 뿌림을 받아야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찬송함의 그 보혈을 우리들의 마음에 뿌릴 때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고 내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합니다. 주님의 그 증거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채우고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먼저 주님, 내 마음은 너무나 부피합니다. 너무나 더럽습니다. 너무나 정말 혼동스럽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 육체의 생각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내 자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나오죠.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소금이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사명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미 그 소금의 맛짠 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맛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지면서 그 음식 속에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녹아지면서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될 존재들이죠.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 속에서 녹아 들어가야 될 존재, 바로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빛을 비추어야 될 등불 등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 사회가 살아납니다. 덴마크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 기독교가 정신이 살아날 때 그 나라들은 가장 낙후된 나라에서 최고의 나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 성령운동과 함께 독립운동, 계몽운동, 교육운동이 사회 속에 녹아들어갈 때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빛을 보고 그 맛을 보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전도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산상보훈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그랬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이 될 것이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죠.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덮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주님이 권세를 주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말 속에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이 내 몸을 들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 말과 내 몸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DMT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실 때에 여러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 계시고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외치고 행할 때 주님이 함께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